여기는 코르사코프 의 한 그 지역인데 거의 중앙 지역인데 그 이곳이 오래전부터 한인 분들이 여기에 많이 정착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 광복절 행사가 있는데 일단 어제 밤에도 여기를 한번 이제 보긴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윤곽을 몰라서 아침에 보러 나왔습니다. 이곳이 아마도 그 배가 닿는 항구 쪽하고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니까 이제 지도는 아직 안 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1945년부터 한 48년 뭐 전쟁 전까지 한국에서 배가 올지 안 올지 바다를 바라보며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곳과 아주 가까운 곳, 또 언덕진 곳에서 쭉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골짜기가 있고 뭐 여기는 일단 옛날에 그 달동네처럼 산 위에도 일단 집이 있어요. 조그만 산이죠. 조그만 언덕.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달동네처럼 다닥다닥이 아니고 여기는 여유 있는 달동네. 오케이. 땅이 넓으니까요. 이제 내가 보이는 이 창고들은 아마도 이제 무상으로 부여받은 그런 창고들 같고, 그 옆으로 이 언덕길이죠. 언덕길인데 넣으면 이제 사할린 행정 중심지인 레닌 광장과 뭐 시청 이런 데가 있고 한인회 사무실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한인들이 초기에 정착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코르사코프 굉장히 넓어요. 언덕의 도시고 사실 이제 멀리서 보면은 자연 속에 있는 되게 별장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까이 가면 일단 역사가 느껴지면서 정돈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러시아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역사가 느껴지지만 가까이 가면 역사성이 사라지고 너무 관리를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적 느낌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지금 이런 지형 안에 한인 동포들이 많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상상을 좀 해봤고 낮에 이 모습을 보고 싶어서 행사 참석 전에 와 봤습니다. 사진 한 장 찍고 했어요. 나를 안내해 주셨던 발레리아 형님은 저 산 위쪽에 집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도 어제 이제 전 그 어제 뭐랄까 여기까지 와서 까냑 조금 먹었는데 그때 가르쳐 주는 방향이 저쪽 위쪽이었어요. 아마 이쯤 아닐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따가 이 사진 보여주면서 댁이 어디시냐고.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